안녕하세요. 이틀 전에 끝난 LPBA 챔피언십에서 일본 출신 사카이 아야코 선수가 챔피언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 있었던 결승전에서 나왔던 재미있는 배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배치인데요. 지난 동영상에서는 2세트의 세트 포인트가 된 배치를 알려드렸습니다. 뒤돌리기 키스가 있는 배치였는데 이번에는 5세트, 세트 스코어 2대2인 상황에서 점수도 8대8인 동점인 상황인데 사카이 아야코 선수가 이 배치를 온뱅크 걸어치기로 성공을 했습니다. 역회전을 사용해서요. 이 배치를 스마트폰 당구 교재인 당구박사에 수록을 했습니다. 자, 당구박사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업데이트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프로샷 선택하고 LPBA로 정렬하고 챔피언 포인트 그리고 26번째 챔피언이죠. 26번. 그리고 메뉴 버튼. 이 안에 두 번째 힌트 버튼을 터치하시면 이 배치가 표시가 됩니다. 사실은 이 배치를 수록하기 위해서 저도 연습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런데 10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 배치인 것 같고, 당구박사는 대대 26점을 치고 있는데, 10번 치면 한번 정도는 들어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다시 한번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시도를 해보겠는데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배치가 나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득점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면, 일반적으로는 이런 배치가 나왔을 때 오른쪽 회전, 역회전을 주고 리버스를 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제가 어제 리버스를 쳐봤는데 리버스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키스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리버스도 이 배치는 현실적인 해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빨간 공을 치는 방법도 어렵고요. 흰 공이 여기가 아니라 이 정도에 있다면 이 방향으로 온뱅크 빨간 공 걸어치기로 득점이 되는데, 흰 공이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방법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사카이 아야코 선수의 선택이 맞기는 맞는데, 흰 공이 장쿠션에서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알맞은 두께를 맞추기가 어렵고 잘 맞아주지도 않는다는 게이 배치의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카이 아야코 선수가 선택한 원뱅크 걸어치기가 현실적인 해법이긴 한데, 그렇다면 어떻게 치는 것이 좋으냐 하면, 미러법을 이용해서, 대칭법을 이용해서 여기를 향해서 보내야 되겠구나라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자, 여기를 향해서 보내는데 이 방향에 와서 보면 이렇게 맞는 상황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사카이 아야코 선수는 역회전을 이용해서 쳤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냥 무회전으로 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흰 공을 맞추기가 쉽다는 유리한 점이 있거든요. 역회전을 사용하는 순간 흰 공을 맞추기가 좀 어려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역회전을 주고 시도해봤는데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은 무회전을 사용해서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무회전의 중간 당점으로 장쿠션을 먼저 쳐서 흰 공에 왼쪽을 맞추도록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돌지만 않았다면 득점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다는 것은 제가 너무 부드럽게 친것 같습니다. 조금 세게 치는 게 좋겠습니다. 중단보다 조금 위, 12시 방향 원팁으로 빠른 속도로 쳐보겠습니다. 무회전을 사용하니까 방향이 맞아도 힘이 모자라는군요. 사카이 선수처럼 역회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이런 배치를 구상을 할 때는 이 위치에서 각도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무회전으로 충분히 득점이 된다는 판단인데 어렵네요. 이렇게
7, 8번 만에 성공한 것 같은데 이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배치가 성공이 되면서 8대 10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배치가 서면서 사카이 선수가 실수 없이 뒤돌리기를 득점하면서 5세트를 가져가서 세트 스코어 2대 3으로 역전에 성공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치 또한 당구박사 앱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배치가 결코 쉽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두께가 자칫 얇으면 여기에서 키스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얇으면 득점이 되질 않습니다. 길게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키스를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두께로 쳐야만 이게 득점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살짝 까다로운 함정이 있는 배치인데 실수 없이 득점을 했습니다. 사카이 선수의 경우에는. 이런 것도 초급자분들이 연습하기에 좋은 연습 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한번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지 한번 대충 쳐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키스가 나냐면 2팁 정도의 회전을 주고 빠른 속도로 치면 키스가 날 겁니다. 자, 키스는 안 났지만 짧아졌죠? 일단 이렇게 짧아지는 실수가 있을 수 있고요. 3쿠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조금 때려치는 경향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게 쳤을 때 이렇게 되기 쉽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이 배치도 약간 기교적으로 쳐야 안전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교가 필요하냐면 흰 공이 내 공이 오기 전에 먼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얇은 두께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두꺼운 두께를 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길게 득점이 되려면 회전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장점은 3팁. 쳐야 할 얇은 두께 중에서도 가능한 두꺼운 두께를 쳐서 키스를 안전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 배치를 성공해서 그리고 이 배치가 세트 포인트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차하는 실수가 일어나면 세트를 뺏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실수 없이 오차 없이 정확하게 득점을 했다는 게 사카이 아야코 선수가 챔피언이 되려고 그런 집중력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배치를 만나기 전에 원뱅크 걸어치기가 정확하게 득점이 된 것도 조금은 운이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자, 이번 영상은 5세트에서 사카이 선수가 세트를 가져간 세트 포인트 그리고 그에 앞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원뱅크 걸어치기 두 가지 배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아무런 배치나 막 서 있는 배치를 가지고 내용 없이 연습을 해도 연습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무의미한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해봐야 실력 향상은 더딥니다. 이렇게 내용 있는 것 가지고 정확한 배치도를 가지고 합리적인 공략법으로 연습을 해야지만 차근차근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3쿠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 위에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교재 다운로드하는 링크를 표시해 둘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구입하셔서 당구 실력 향상하시는데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당구에 진심인 분들은 당구 교재를 당구대에 띄워놓고 연습하는 당구박사의 BPS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